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망설여지고 주저거려지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58년 개띠고요. 169에 56입니다. 키가 크니까는 미스코리아도 나가보라고 건의도 받아본 적이 있었고 길거리에 가다가 눈 맞으면 따라오는 거 남자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 외국 배우는 마릴린 먼로예요. 그분 헤어스타일도 내가 따라서 또 해보기도 하고 통바지, 나팔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되게 어설프고 좀 우스꽝스럽지만 나름대로 멋낸다고 멋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때는 명동만 생각을 했지 이 강남이라는 것은 완전 시골이었죠. 컬러 TV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 때는 커피숍? 다방. 지인으로 인해서 발을 딛게 됐어요. 연수로만 5년이지 전문 모델로 활동한 게 아니어서 아직은 새내기예요. 아,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참 좋네요. 햇살도 봤고요.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거 다 드시지 마시고 이 정도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도 바르고 피부에 바르고요. 아우. 아침은 가볍게 먹는 편이에요. 그 대신 점심은 잘 먹어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바른 자세가 되더라고요. 제가 옷을 참 좋아해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옷을 사면 기분이 쫙 풀린답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아들을 유학을까지는 보내지만 딸들을 치워서 안 된다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의 그 삶은 이제 없었죠.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을 생각에 더듬어 가다가 아,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끊어진 걸 다시 이어서 내가 그 하고 싶었던 걸 하자 싶어서 손녀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2000년 2월 코로나 졸업생입니다. 너 생각나니? 쭉쭉쭉. 네. 같이 있으면 젊어지고 나이도 있게 되고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의 시니어분들도 K-시니어로서 글로벌 콘텐츠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건전한 시니어 모델 생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사단법인 아시아모델협회와 시니어분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보람도 느끼고 어떤 그 새로운 그런 기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삶이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나태해지고 뭔가 이제 갱년기 뭐 이런 걸로 우울해지고 이런 기분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여자인 나를 가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참 잘 살았구나. 아이고 예쁘다.